네, 안녕하십니까. 문서우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차는 르노 삼성 아니죠. 르노의 소형 해치백 클리오입니다. 저 멀리 터키에서 날아온 그런 차고요. 로장주라고 불리는 그런 마른 목골 로고. 여기 보이시죠?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로장주라고 불리는 마른 목골 로고가 특징입니다. 태풍 마크를 달지 않고 이 르노 오리지널 르노 마크를 단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 차, 이 클리오 유럽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잘 나가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29년 동안 거의 1,400만 대, 누적 판매 대수 1,400만 대를 돌파한 그런 모델이라고 해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해치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기 비결에는 답답함 없는 그런 동력 성능, 거기에다가 높은 효율성, 그리고 해치백 특유의 실용성,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가격 정책 등 뭐 요런 갖가지 장점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잘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소형 해치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르노 삼성 측에서도 이 클리오, 소형 해치백 클리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4세대 모델입니다. 4세대. 이 차의 디자인은 와일드 앤 로우 스타일, 낮고 넓은 그런 스포티한 그런 차체, 그런 균형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스타일의 차들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펼친다거나 운전의 재미 측면에서 좀 이득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차 역시 굉장히 롤링이나 피칭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그런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스펜션 세팅은 프런트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리어 토션 빔, 보통 소형이나 준중형 차에서 많이들 쓰이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직렬 4기통 1.5리터 디젤과 그리고 6단 DCT 구성인데요. 최고 출력은 90마력, 최대 토크는 22.4 킬로그램/미터를 발휘합니다.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실망감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이거 뭐야? 이거 달려 나가겠어? 90마력, 이거 100마력도 안 되는 차. 뭐 이거 얼마나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 이렇게 몰아보면 굉장히 잘 나간다. 6단 DCT가 이렇게 빠르게 변속을 해나가면서 매끄러운 그런 매끄러우면서 답답함 없는 그런 가속을 펼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초반이나 뭐 실용 영역에서 쓰기에 굉장히 알맞은 그런 가속을 펼쳐주고 있고요. 뭐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뭐 배기량의 한계 때문에 약간 버거워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버거워한다는 게 막 못 달릴 정도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살짝 버거워한다 그 정도지. 운전의 재미 측면에서는 굉장히 손해보거나 그런 측면은 없다. 굉장히 실용 영역에서는 답답함 없이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나쁘지 않네요. 편안하게 운전자의 그런 몸, 편안하게 노면의 그런 충격들을 걸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리어 2열은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2열은 지금 토션빔이거든요. 토션빔 특유의 그런 통통 튀기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1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한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화면이
작은 게 흠입니다. 조금 뭐 요런 작은 거, 큼직큼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옵션으로 T2C라 불리죠. 그 QM3에도 들어간, QM3에 처음 적용된 그 태블릿 PC를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T2C 내비게이션 시스템, T맵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막 비싼 값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뭐 이런 내비게이션 화면이 좀 작아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T2C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 뭐 QM3랑 그닥 그렇게 다른 건 없습니다. QM3의 약간 해치백 버전?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뭐 이런 송풍구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계기판 디자인, 핸들, 이런 스티어링 휠 아니면 센터 패시아 이런 디자인들이 모두 익숙합니다. 낯익어요. 굉장히 어색하지 않고요. 기어 노브는 이렇게 생겼고 뭐 주행 모드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에코 모드가 있긴 있는데 에코 모드를 누르면 약간 좀 변속이 힘이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나는 뭐 빠른 가속, 뭐 답답하면은 그런 가속을 원한다 하시면 에코 모드는 그냥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아무래도 요 QM3랑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요 로장주라고 불리는 요 마름목골 로고, 요거 하나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익숙합니다. 뭐 굉장히 어색하지 않은 차예요. 복합연비는 리터당 17.7km를 보이고 있어요. 도심은 리터당 16.8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리터당 18.9km 정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뭐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거죠. 뭐 진짜 연비 운전, 연비를 정말 생각하면서 다닌다 하시면 더 높은 그런 연비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차의 가격은 1,990만원부터 가장 최상위 트림이 2,3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충분히 노려봄직한 그런 가격을 갖추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디젤이 싫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막 디젤의 그런 작은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뭐 디젤의 뭐 이런 움직임 뭐 나쁘지 않다, 아무튼 디젤의 그런 움직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차 한번 꼭 시승을 해보길 권하는 바입니다. 정말 괜찮아요. 뭐 도심 뭐 실용량 구간에서 답답함 없는 가속을 펼쳐준다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런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해치백 특유의 실용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용성도 나쁘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이런 차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시승을 권해보는 바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문서우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차를 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